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들과 산행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이 이어졌겠죠. 이 국정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진행되는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한다면 어디를 보여주겠냐 이런 질문에는 방문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러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등산복 차림에 중절모를 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 기자들과 함께 북한산에 오릅니다. 문 대통령은 흑년사 숙정문을 시작으로 청운대, 백악마루를 거쳐 창임원 안내소까지 2km가 넘는 성곽길을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달 남은 올해 국정 마무리에 초점을 묻는 질문에 가계와 달리 국정은 동시다발적이어서 딱히 답하기 어렵다면서 교착 상태의 미북 협상을 성공시키는 것을 꼽았습니다. 평화 프로세스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정말 이 길을 제대로 살려내도록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답방하면 무엇을 보여줄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에서 워낙 환대를 받아 어디로 갈지 걱정이라면서 얼마나 시간을 보낼지 모르니 맞춰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라산 방문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벽지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도 할 일이 많다면서 그러자면 국회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